자, 지금서부터 심각한 얘기 또 들어갑니다. 뉴탐사가 또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이 뉴탐사 이 보도가 무조건 한 3, 40만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도가 한 30만이 되면 검사는 절대로 기소해가지고 이거 재판 공소유지 못합니다. 재판에서 무조건 무죄를 내려줄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뉴탐사의 허재현 기자가 단독 인터뷰를 성사시켰는데요. 국정원 문건에 직접 등장하고 심지어는 국정원에다가 보고를 따로 하는 블랙요원의 역할까지도 했던 네. 그 분이 2019년 3월 리호남이 네. 쌍방울 주가 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1주에 50억씩 받기로 했는데 이 돈을 좀 상품권으로 바꿔갖고 올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10명이 더 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충격적인 인터뷰입니다. 민주당의 당원이 몇 명 정도 되죠? 250만입니다. 250만 명이 이거 다 봐야 돼요. 당연하죠. 이거는 전 당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는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평론가님, 예.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다라고 혹시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요. 예. 한국의 정부 중에서 네. 국정원보다 더 신뢰성 있는 문서를 생산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있는 문서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는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을까? 1부터 100까지 있으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99 정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땡! 틀렸습니다. 왜요? 답은 여러분 100점입니다. 100이 돼야지만 된다는 거죠? 저는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조사관으로 일을 했었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재하인사 장준하 선생 추락사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면서 당시 중앙정보부의 판단기의 국장 김아묵의 국장을 비롯해서 중앙정보국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 수십 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중앙정보부 안기부가 생산한 문서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제가 그 꼼꼼하게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들은 결론, 이 중앙정보부에 있는 국장이 저희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그 문서에 만약 이름이 써 있고 시간이 써 있고 장소가 써 있다면 그것은 100% 사실이다. 만약 그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가정보원은 절대 실명, 이름 확정돼서 쓰질 않도록 되어 있다. 맞아요. 예. 그럼 어떻게 쓰느냐? 미상남, 미상녀, 미상지, 미상일씨라고 쓰지. 그렇게 쓰지 않도록 훈련되어 있고 절대 상부에 그렇게 보고하지 않는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쌍방울과 관련돼서 써있는 이 문서는요. 거기에 그렇게 써있다면 그것이 100%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예. 요거부터 소개를 해야 돼요. 이 김땡땡이 누구냐. 이 김땡땡이란 사람의 실명이 실제로 그 자료 안에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걸 가려가지고. 네. 익명 처리해가지고 내보냈죠. 그 김땡땡이란 분이 이런 분입니다. 이미 2014년에 신동아가. 네. 한반도 포커스라고 하는 글을 이제 기사를 올리는데 이 기사의 내용이 개성과 신의주 사이에 고속철도를 추진하다가 계약 사기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람이 있는데 이분 너무 안타깝다. 네. 내용이 그거예요. 이분은 진짜 헌신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네. 그 사업을 사실상 방해하기 위해서 공작을 해서 체포한 거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씁니다. 네. 그때 주인공이 바로 이 김땡땡이신 거예요. 이분이 이호남과의 사적인 인연이 20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넘고. 네, 20년이 넘는다고. 근데 그게 믿어지는 것이 20년 전서부터 쭉 남북 경협 사업을 모색해 왔어요. 자, 그 2018년은 자기가 본인의 이름을 까고 한겨레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단천 자원산업단지 여기를 주목해라. 남북 경협의 미래를 만들자.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북 투자 자료를 총망라해가지고 2019년 북한 투자 가이드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책을 냈어요. 500쪽이 넘는 아, 진짜 소중한 책이에요. 진짜 예. 소중한 책. 남북 경협 기업인들이 김연철을 지지한다. 말실수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김연철이라고 하는 분이 통일부 장관으로 문재인 정부하에서 네, 통일부 업무를. 장관 후보로 네. 나왔을 때 그때 그냥 말실수 가지고 그냥 기레기들이 그냥 물고 떨어져요. 김용원이랑 그냥 한 말도 못하는 새끼들이 그냥 랄라들이 김용원한테는 한 말도 못하는 랄라들이 아 김연철한테는 막 씹어 돌려서 네. 고생을 시켰잖아요. 그때 소신 발언을 했어요. 맞습니다. 남북경협단체가 김성곤 후보를 공식 지지를 했습니다. 이 김성곤 강남에서 태구민을 상대로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태구민이 누구죠? 태용호. 바로 그 태용호. 네. 그 사람의 또 다른 개명 이름이죠. 태구민. 이 태구민은 남북경협을 악화시킨다. 왜냐면은 북한을 고사시켜야 자기가 정당화 되잖아. 자기가 저지른 모든 범죄들을 북한은 다 알고 있거든. 끔찍한 일이에요. 저는 맞습니다. 이 태구민을 보면서 청담동 첼리스트랑 닮았다고 생각이 들어. 자기가 저지른 모든 것들을 덮기 위해서는 제보자를 죽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보도한 유탐사를 죽여야 되는 거야. 그것에 같이 깨춤추고 있는 게 한동훈이고. 네. 토지개발 선전기회를 선진국에 뺏겼다, 지금. 어? 진짜 이분은 그냥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왜 적재적소에 특히나 문재인 정권에서 왜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특히 5.24 조치. 왜 이거를 과감하게 해지를 못하냐. 5.24 조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3월 26일 날 천안함 이른바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경제 제재 조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5.24 조치입니다. 독자 제재죠, 그거는. 네, 5.24 조치인데 그것이 바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북한에 대한 일체의 경제 제재 조치인데 이로 인해서 실제로는 예, 대한민국이 모든 이제 북한과 관련해 갖고 경제적인 그 어떤 독점적 지위를 사실은 다 놓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분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남북 대화를 갖다 그렇게 이어갔던 문재인 정권 때는 왜 이걸 해제를 안 했냐는 말이에요. 결국 이거를 풀기 위해서 김정은 그 시대에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갖고 진짜 냉면도 옥류관 냉면까지 싸갖고 와갖고 같이 먹으면서 여러 가지 화합과 화해를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금강산도 안 풀렸고 개성공단도 안 풀렸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 답답한 시대가 열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세 건에서 지금 네 건까지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아주 지금 이런 답답한 시대가 결국 만들어진 거예요. 5.24 조치만 해제를 했으면 그래서 그 5년이란 기간 동안에 개성공단 비수무리한 것을 하나라도 만들었다면 이렇게까지 못 갑니다. 미국도 이렇게까지 안 해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이 평화적인 화해 무드로 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는데 뭐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강경화라고 하는 사람 이 얘기는 또 나중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강경화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재인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소개하는 데는 유능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가 풀어야 될 그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 데는 사실은 관심이 없었어요.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거에 지시를 받아 미국이 시킨 예, 그 내용만 그대로 쭉 따라했고 결국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한국에 영어 잘하는 여자 그 여자 말만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 맞아요. 아닙니까? 자, 지금 보시면 그 어쨌든 이 허재영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대북 사업 같은 것들을 갖다 보면 국정원 문건을 보면 안보수가 제안을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화영 부지사가 제안해서 대북 사업 시작됐다고 검찰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누가 주장을 했다고요? 검찰이요. 판결문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했던 기록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지만 그게 이제 리오남과 쌍방울 나노스하고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방송국 어디겠어요? KBS잖아. 네. KBS는 왜 말 안 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 취재했다는 거 아니야 KBS가? 그렇죠. KBS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지금 예, 이분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가서 만났으니까 호남 이호남을 방송국에서 작성한 리포 지지가 아니라 리포트 예. 리포트도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리호남 만나가지고 나눠서 주식 뻥튀기에서 2천원짜리 6천원까지 올라갔잖아 그때. 직원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자 전입 가격입니다. 가면 갈수록 나한테 돈을 좀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그 안 된다. 그거 하면은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진다. 어? 지금 이 이야기가... 나 혼자 들은 게 아니고 몇 사람이서 같이 들었다. 가서 호남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10명은 들었을 것이다. 예, 바로 지금 이 이야기가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대가로 자기한테 일주일에 50억씩 돈을 주기로 했는데 그 50억을 지금 김모 씨 이분한테 네가 이 돈으로 백화점 대한민국의 백화점 상품권으로 좀 바꿔서 나한테 그걸 좀 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예. 예. 그랬더니 이분이 위험하니까 난 그거 못 하겠다고 거절을 했다. 아니,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 대북 제재가 무너지거든요. 예. 중국에 이 백화점이 있었다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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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한국 백화점 상품권을 예. 바꿔달라는 거예요. 예, 예, 예. 신세계도 들어가 있었고 롯데도 예.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쫓겨났잖아, 둘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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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해서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자, 그거가 위험하니까 안 된다. 그렇죠. 거절을 했는데 그거를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한 10명한테 이런 부탁을 했었다. 예. 그다음에 이거 이게 충격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청와대에도 보고를 했어. 거절을 한 다음에 예. 이분이 이 얘기를 거절하고 청와대 아, 이거 누구? 위험하니까 청와대 누구? 나만 알면 안 되겠다. 윤건영한테 얘기했대요. 국정원한테도 얘기했대. 그리고 민주당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윤건영이 있을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청와대에 윤건영이 국정상황실장으로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2019년까지 있었죠? 예. 그리고 2020년 총선 출마할 때 석 달 전인가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한테 얘기한 것 같거든요. 2020년 이후 대표. 그 직전에는 이해찬 대표였고 그 이후에 이낙연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내가 그때 니들 당 다 말아먹으려고 하냐. 그렇게 안 된다. 이거 빨리 못하게 막아라. 그리고 나는 그냥 손을 떼버렸어요. 쌍방울이 목돈 줬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 200억, 200만 불? 200만 불 정도. 예. 200만 불을 이호남한테 쌍방울이 예 이미 건네줬다. 자, 이재명 방북이나 이런 거 도와달라는 얘기는 전혀 안 했대요? 없었다고요. 어? 이재명 얘기는 없었다고. 이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보세요. 검찰이 불렀대잖아 또. 뭐 하라고 부른 겁니까? 나는 지금 이 시기가 너무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게 검찰이 또 들어가면 회유할 거 아니야. 이재명 얘기 있었다고 얘기하라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아무 말도 아픈 사람을 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뉴탐사가 진짜 허재영 기자하고 둘이 너무나 큰일 한 거예요. 절묘한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이 문건이 지금 풀렸으니까 그래서 시중에 다 알게 되니까 뉴스타파 등등을 통해서 나오니까 검찰이 부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됩니다. 지금 검찰이 이거를 이재명 대표 한 명만 제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모든 걸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진실을 알려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알려야 돼요. 자 보세요. 이런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이분이 사실대로만 검찰에서 다 얘기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재명이 방북권으로 배팅을 했다고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나중에 알았지. 나중에 알았다는 건 뭐야? 나중에 이걸로 몰아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23년도 5월 이후에 진술이 오염되고 난 후서부터 들리는 이야기를 듣고 예. 어, 이게 뭔 소리야 이런 거죠. 예. 그전에 나노스 이야기나 예? 저 이런 이야기들로 오염된 엉뚱한 이야기 나오니까 뭐야 이거. 내가 알았던 내용하고 다른 이야기지.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에 내가 이재명 얘기는 쓴 게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요. 신진우는 뭐 꿈속에서 들었습니까? 야, 판사가 뭐에 넘어간 겁니까 도대체? 이게 자기의 성공의 기회가 왔구나 하겠죠. 이런 씨.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안 간다 그러고. 이런 씨랄라 진짜. 아, 그거 좀 이상한. 씨랄라. 그거 좀 이상한데. 씨룰라 그럼. 하여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재판이고 검찰과 법원이 이상하게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꽁꽁 얽매는 예. 이러한 재판을 하고 있어요. 리오남 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인마 사업하려 그러면 나 이런 거 중견기업 하나 주가 떨어진 거 하나 들고 와. 그럼 내가 주가 올려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호남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했어.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성민 역으로 나왔던 바로 네. 그 사람이 아닙니까? 이성민 역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성민이 그 이 사람 역을 했죠. 예, 이 사람 역으로 나온 거잖아요. 아 이거 오늘 아주 그냥 냉정하네. 아니 본인도 나한테 냉정했잖아. 김모 선생한테 어 내가 너 친구 20년 이상 같이 함께했던 친구니까 나도 너 도와줄게. 그러니까. 너도 어? 대한민국의 중견기업 중에 주가 떨어진 거 하나 갖고 와. 그럼 내가 너 어? 여기 주가 어? 부양해갖고 너 부자 만들어줄 테니까 하나 갖고 와. 어?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인마 이 새끼야 어? 때려쳐. 뭐 이렇게 하면서 농담 주고받고 했다. 야 이거 정말 이건 농담이 이 내용이요. 이분은 이거 증언할 때 내가 들었는데 농담이 아니라 정말 걱정하는 거예요. 남북관계를. 얼음 위에, 그러니까 얼음 위에 걸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깨지면은 다 같이 빠져 죽는 거야. 미국이 지금 막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고, 미국의 그, 어, 매파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냥, 어, 북한을 갖다 잡아먹을까, 뭐,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그래서 대북제재에 뭐 하나 위반하는 게 있냐, 없냐, 이렇게 막 일을 갈고 따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에 빌미를 주게 되면은 그냥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막, 너, 니가 돈, 솔직히 이호남도 자기 혼자 돈 벌려고 했던 건 아닐 거예요. 그걸 상납해야 되니까. 바로 이 김모 선생, 이 남북경협 이 사업가라고 하는 이분도 제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중첩자나 브로커나 언더커버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진짜로 남북관계에 건강한 사업가인 거예요. 그렇죠. 잠시 잠깐의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남북 사이에 건강한 미래를 생각하는 예 이런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글이나 기고를 하는 이런 걸로 네. 볼 때 잠시 잠깐 민족을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남북의 건강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여러분들이 이익을 그 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글을 한번 보세요. 남북 가이드 같은 경우도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실었어 보이다. 진짜로 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래서 이 증언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진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북 간의 불신을 초래케 해서 정말로 남북 간에 더 안 좋은 상황을 할까봐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그분한테는 불이익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죠. 용기 있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외면하면요, 정말로 안 됩니다. 그런데 외면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죽여야 자기네들이 정치적 이익을 얻으니까. 윤건영 의원님, 공식적으로 김성수 TV에서 묻겠습니다. 왜 2년여 동안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안 하셨습니까? 오히려 윤건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거 몰랐습니까? 알고도 그렇게 하신 겁니까? 누가 그렇게 시키던가요? 이거 해명해야 돼.
제가 볼 때는 전 나쁜 의도로라고는 보진 않아요. 아마 국정상황실장 자리에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저도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것이 국가 기밀에 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미 이게 공개화 됐다면 이제는 본인이 폭로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셔도 된다고 보니까 만약 그런 거라면 지금 이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걸 믿고 오늘 그 질문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던지는 겁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장만 수사반장하고 이 부분은 의견이 다른 게 아니, 좀 윤벌 잠시만요. 잠시만요. 윤건영 의원이 만약에 아는데도 네. 알고 있는데도 그런 이유 때문에 얘기를 못했다면 네. 이재명을 공격하지 말았어야지 최소한. 좀 부드럽게 어? 끝내자. 이재명이 힘들 때 권한을 내려놔야 된다고는 얘기하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야. 어? 검찰의 악독한 조작 수사라고 얘기를 해야 됐을 거 아니야. 끝날 땐 좀 부드럽게 끝냅시다. 무서워서 어디 시청자분들이 어. 아니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 죄송한데요. 모르겠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지금 이게 이 사안 때문에 일주일에 네 번을 지금 수사를 저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됩니다. 이재명 그러니까요. 대표가. 너무 가슴 아파요. 얘기하고 대응을 같이 해 줬더라면 이렇게까지 왔겠습니까? 맞아요. 너무 고통이 큰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자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알았다 저렇게 알았다 이런 그 뭐 고상만 수사반장이 얘기한 그런 정도의 해명은 지금 필요 없어요. 아 좀 난 비난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 그, 나는 거기에 더 나가야 된다고 봐요. 네. 당신네들이 이 부분을 단지 이런 식으로 해명하면 우리는 어떻게 의심할 수밖에 없냐면 나는 진짜 민주당이 하나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고원 드리고 충원 드리는 거야. 네. 이러면 롯봉기 난리 쳐 이제. 난리 날 거야. 그런 갈라치기들한테 그 힘을 실어주고 싶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지금 그때 당시에 대북 경협 관련돼서 대북 사업 모든 게 다 진심이었고 다만 여러 가지 압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도 말한 대로 그런 그 다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를 갖다 하지 못했던 거지 내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가이드라인을 본인이 말씀하시겠지. 뉴탐사와 김성수 TV 정도밖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아, 이재명 대표는 부상만 그만하라고 야단 맞잖아. 씨, 하도 나를 뭐라 그러니까. 우리 원래는 방송 너무 길게 하니까 앞으로는 1시간 10분 내 끝내자고 근데 오늘 벌써 1시간 20, 30분이 넘어갔다 이제. 구독자들이 안 나가잖아. 오랜만에 구독자분들이 많이 오니까 신나서 계속하는 거야.